나는 그때 당시에 장동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서울역을 가기 위해서 장동역에서 4호선을 탔다. 지하철을 자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간혹가다 좀 느리게 가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차 간격 맞추려고 하나보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그날은 좌석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문 앞에 서 있을 때라 더 확연히 느꼈다. 어둠뿐인데도 왠지 바깥이 잘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쯤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 요즘 시대에 지하철에서 전파 이후로 휴대폰이 먹통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상했다. 위치를 보니 미아역을 지나 미아역 사거리로 향하는 중이었다. 보통 한 기역을 지나가는데 2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감상 4, 5분 정도 되었는데도 미아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리 느려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기분이 서서히 들었다. 혹시 나처럼 이상한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그때 느꼈다. 뭔지 모를 서늘함과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것을.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던 전광판은 모두 다 꺼져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 다음 역이 미아 사거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조금 안심이 되어서 내 착각이었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5분 가까이 지나도 역에 도착하지 않았다. 체감상 거의 10분 이상 미아역과 미아 사거리역 사이에서 끝없이 달리는 느낌이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정신마저 혼미해지고 있었다.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나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작정하고 건너편을 쳐다봤다. 나는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건너편 쪽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고개는 자는 것처럼 숙이고 있었다. 까만색 치마 정장을 입었고 굉장히 깔끔한 밤꾼 머리에 머리 길이는 세골 정도 내려오는 긴 단발의 여자. 그 사람한테 미친 척하고 혹시나만 이런 걸 느끼냐고 물어볼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다 아는 듯이 고개를 들어서 바로 날 쳐다보고는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술을 두드리더니 노라는 느낌으로 얼굴 앞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꼭 나에게 입 열지 마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이는데 그게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였다. 졸다가 앞으로 꼬꾸라진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였다. 소름이 정말 다리에서부터 팔까지 온몸에 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라는 방송과 함께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와다다 들어왔다. 그런데 그 역이 해화역이었다. 4호선이 가는 순서를 보면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기름성신여대, 한성대 해화역인데 나는 미아에서 미아사거리로 가는 길에 한참 시간이 걸렸다가 문이 열렸는데 미아사거리가 아니라 해화역에 도착한 것이다. 그 순간이 확 전환되듯이 느껴졌던 이유가 고요한 정작뿐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들면서 진짜 보통의 지하철로 갑자기 바뀐 것이었다.
건너편에 그 사람은 이미 없고 해와의 도착에서 사람들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랬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동대문에서 뛰쳐나오듯이 내렸다. 이상한 걸 체험한 나는 그 뒤로는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버스만 타고 다닌다. 그 고요한 정적하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오지 않던 다음 역을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던 나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친다.